네, 안녕하세요. 역사 해설가 안지영입니다. 오늘 제가 온 장소는 군포입니다. 지금 날씨가 이제 드디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어요. 봄이 오는 게 느껴지는데 제 뒤쪽으로 군포의 유명한 철쭉공원이 살짝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조금만 있으면 여기 주변 일대도 전부 철쭉과 봄꽃으로 뒤덮일 것 같아요. 그때 또 많은 분들이 꽃을 보러 이 군포를 찾지 않으실까 싶은데 오늘 이 군포의 여행의 컨셉은 군포의 살얼이라따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군포에 실제 사는 사람들, 사람 만나는 컨셉으로 우리가 여행을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아니 왜 문화유산 여행을 하는데 사람을 만나냐? 이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분들은 이 군포라는 지역을 아는데 꼭 필요한 문화유산이랑도 연결되는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을 만나는지 한번 차근차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는 수리산 자락에 걸쳐 둥지를 튼 경기도 남서부의 도시입니다. 수리산이 선사하는 아름다운 자연과 첨단형 주거 환경이 잘 어우러진 도농복합도시의 형태를 갖춘 군포는 삼국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작은 도시에 속하긴 하지만 아주 유구한 역사를 품고 있는 고장입니다. 군포에서의 첫 번째 여정, 수리산 줄기를 따라 뻗어내린 그곳에 마을이 하나 나옵니다. 아주 고즈넉하면서 수도권에서는 희귀한 전통마을인데요. 군포의 살얼이라따 첫 번째 주인공이 바로 이 마을에 살고 계십니다. 마을 위쪽에는 예사롭지 않은 묘역이 조성돼 있는데요. 속달 마을의 이야기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는 지금 오래된 무덤이 여러 개가 뭉쳐있는 게 지금 보이실 텐데 딱 봐도 뭔가 예사 인물이 아닌 것 같죠. 여기에 정난종이라는 분의 묘역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옛날에 이시에의 난이라는 것을 평정한 공을 또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정난종의 아드님 두 분도 각각 이 재상 바늘에 올라가신 분이기 때문에 신도비가 세 개나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는 조선 전기의 사대부의 묘역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도 또 잘 보여주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난종의 후손분들이 자리를 잡고 여기에 계속 머물면서 대대손손 이어지고 있는 오래된 고택이 있다고 해요. 그럼 오늘의 주인공 정난종의 후손분이 아직도 살고 계시다는 그 고택, 어떻게 생긴 고택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속달마을. 속달은 수리산 골짜기 아니라는 뜻으로 실제로 이 마을이 수리산 서쪽편 줄기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골짜기 기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 전통 가옥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오래되고 기품이 느껴지는 집이 있죠. 여기는 종갓집이죠. 대대로 명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네 정씨 가문이 17명이 넘는 재상을 배출했다고 되어 있고 이 문과에 급제한, 과거 시험 문과에 급제한 사람만 198명, 거의 200명에 가까운 급제자를 배출한 명문가 중에 명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터를 잡고 살아온 지가 한 500년 정도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후손분들이 살고 계시다고 해요. 어떤 분이 어떤 이야기를 갖고 살고 계실지 들어가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조인 정난종 선생의 후손이 500년 동안 대대로 지켜온 이 집은 군포 동네 정씨 동네 군포 종택으로 경기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었습니다. 조선시대 명문가의 집 형태를 아직도 잘 보여주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 이제야 이 집의 현재 주인이자 후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금 여기가 집이 딱 봐도 바깥쪽에서도 되게 오래된 집인 것 같았는데 네. 여기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예, 여기서 네. 우리 이 방에서 태어났어요. 아, 여기서요? 80평생을 다 여기서 살았다고 해도 내가 1945년 해방되던 해 그 4월 초등학교 때가 생일이거든요. 아, 직전에 바로. 그 쭉 여기서. 80년 가까운 이 여기서 네, 80년 가까이 살았죠.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는 다른 성이 살았었는데 그 우리 동네 보험군 할아버지가 공신이시라 여기 사업해 지지라고 그 후로는 그 여기가 가옥 전답일체 그 대지 이런 게 다 우리 거라 네.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지금 땅이 되게 넓고 집도 오래되고 했는데 이걸 네. 2011년도에 네. 그 신탁으로 문화유산 예, 예. 그,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제가 주도해서 한 건 아니고 저희 아버지 생전 오셨을 때인데 우리 동네 부원군 할아버지가 공신이신 거로 나라에서 말하자면 너 여기서부터 대대손 넌 니네가 가져와 그렇게 그렇게 주신 거기 때문에 500년 넘게 잘 살았으니까 도로 나라에서 반납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흉년에는 이웃과 쌀을 나눠라 마을에서 인심을 잃지 말고 덕을 베풀라 2011년 개발에 따른 토지 보상금을 포기하고 이종택과 주변의 대지와 전답 5,500평 모두를 문화유산 국민신탁에 기증했는데요. 당시 공시지가로만 약 35억 원, 시가로는 80억 원이 넘는 금액이라 합니다. 500년이란 세월 속 당연히 그 안에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들도 남아있답니다. 원래 더 많은 물건들이 있었지만 한국학중앙회에 이관하고 남은 몇 개를 보여주셨는데요. 이거는 아마 옛날에 우리 할머니 추수할 적에 추수기야 이게. 조상의 사랑과 인생을 500년이나 고스란히 이어온 동네 정씨, 동네 군파 가문. 수십억이나 되는 부를 포기하고 더 값진 삶의 행복을 얻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생애 마지막 집이 될 이곳에서 남은 바람 또한 아주 소박했답니다. 건강하고 뭐 이런 거 장담할 수 없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 집안 가꾸고 또 이 조그맣게 이 텃밭에서 농사 좀 짓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 아름답게 보이게 다 아, 네.